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926 그 스펙이랑 이런 기본 세팅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이걸 옮겨갖고 한번 맥에다가 붙여봤어요. 네. 네,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붙습니다. 네. 그냥 꽂으면 바로 돼요. 네. 네, 컨트롤 패널이 있긴 있는데 컨트롤 패널이 진짜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컨트롤 패널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이 미디 기어를 제가 리뷰하면서 그렇게 작은 패널을 처음 봤어요. 네. 저희가 요만했잖아요. 뻥이 아니고 화면이 요만해. 네, 정말.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봤더니 그 버퍼 사이즈 딱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버퍼 사이즈를 괴로 조정할 이유가 없죠. 네, 그냥 뭐 냅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버퍼 사이즈가 이제 256으로 맞춰져 있을 때 그 기본적으로 뭐 레이턴시가 10ms 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레이턴시 자체는 아주 준수하다 볼 수 있겠고요. 컨트롤 패널로 할 수 있는 건 뭐 없다. 뭐가 없어요. 네. 없다. 네, 없다. 없다. 깔끔하게. 깔끔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무슨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데 그렇게 샴푸 향을 맡고 가슴이 흔들린 적이 있나요?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나요? 있죠, 있죠. 네, 그 샴푸 향이 그 뭔가 그 되게 설레게 하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장기호 교수님도 이제 샴푸의 요정을 그러니까 샴푸가 좀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장기호 교수님의 샴푸의 요정을 이어서 이 네 현대 세대 이제 장본주님께서 네 이제 샴푸 향이 나는 꽃잎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그 일식을 먹다 보면은 그 깻잎, 일본 깻잎, 은총씨 많이 먹인 거 있잖아요. 네. 그 시소 있죠, 시소. 네. 시소가 약간 샴푸 맛이 나거든. 그래서 저는 그 시소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한테 그 맛을 표현할 때 흔들리는 깻잎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조만간 저는 이게 그렇게 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누 형이 아마 이제 곧 버즈비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나오는데 형님이 예전만큼 뭔가 이제 보집에 비중을 두지 않을 때는 이 마포가 어딘가에 이제 박인우 셰프 가게가 하나 오픈이 돼 있을 거다. 그걸로 형은 거기서 칼춤을 추고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샴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장범준님의 네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명곡이죠. 샴푸가 느껴진 거야. 네. 그 뒷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드럼을 좀 한번 줘보세요. 드럼을 먼저 드릴까요? 네네네. 그래요. 네. 대충 퀀타이즈를 하면 바보 퀀타이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맥은 그거는 또 깔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맥은 퀀타이즈가 잘 되는 편입니다. 베이스 녹음해 봐야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아,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네, 깔끔합니다. 네. 우리 장범준님 노래가 좋은 게 네 참 깔끔하고 되게 베이직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그, 네. 그리고 이제 장범준님이 뭐 갑자기 레코딩하다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요즘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하기도 힘든 음악도 많고 R&B, 힙합 이런 게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 당시 때 이제 뭐 벚꽃 엔딩부터 시작했지만 맞아요. 얼마나 쉬운 포크. 그러니까요. 많은 그 음악을 취미로 두시고 싶으셨던 분들의 약간 초석이 됐죠. 맞아요. 현대 음악도 이렇게 쉽게 따라칠 수 있다. 그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대중 문화에 뭐 음악을 떠나서 이 취미 문화에도 맞아요 많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취미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빛과 같은 존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건반 가보시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우리 참 정말 장문주님의 노래는 그 중간에 뭘 다시 할 게 없네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굳이 이거는 뭐 건반은 느낌 때문에 콘타이즈 굳이 안 건드릴게요. 네. 뭐 지금 딱히 뭐 크게 뭐 나간 데가 없어서 거 없어서서 네. 없어서서. 네. 알겠습니다. 자, 기타 한번 쳐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기타죠. 제 저희의 퍼즈비 공식 리뷰 기타 테일러 314. 네, 팬텀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열렸죠. 일단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녹음하시기 전 항상 이 들어간 게인 체크는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이쪽으로 돌리면은 다이렉트가 요것만 남게 네. 되고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안에 내부라 같이 들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요 정도. 아주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니터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 M오디오가 확실히 편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편했지만 뭐 지금 연결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초보자들한테 이제 직관적으로 딱딱딱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네, 해볼게요. 아,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쭝 이렇게 쳤네요. 네. 네, 더빙 네. 한번 가볼까요? 옙.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보컬을 그렇죠. 받아볼게요. 리드 보컬 이제 하셔야 되고요. 네. 리드 보컬 팝필터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저희는 막 떨어뜨리고 뭐 떨어져도 그냥 갑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깔끔합니다. 네.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뭐 딱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역시 장범준님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곡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을 써주시니까 이제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도 좋고 맞아요. 독보적이죠. 네네. 기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악이 있다는 게 약간 느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앞부분 미친 듯이 반복. 이, 그 옛날에 교수님한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게 자꾸 나이 먹으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그 기억을 못하는데 그 그러니까 클래식 작곡가였나? 누가 하여튼 뭐였든 누가 누구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더래. 안 일어나니까는 그 사람이 피아노 옆에서 도레미파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 그래서 짜증나. 가만히 있다가 왜 도를 안 치는 거야? 도레미파 솔라시 도 치고 이제 일어났다는 뭐 네. 그런 일화가 있대요. 완결되지 않은 네. 것. 네. 그 저희에게 이제 뭐 그 당시 때 뭐 패싱 노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치 아 그래 이제 그거죠 이제 3도가 아 4도가 5도로 가고 싶은 아니면은 4도가 3도로 내려오고 싶은 네, 7도가 그쵸. 다시 루트로 회복하고 싶은 네, 뭐 이런 리딩 톤 얘기를 리딩 하실 때, 아 네. 패싱 노트 리딩 톤을 네,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네.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고 싶잖아 그지 말 이런 거죠 못 견디겠지 이런 거죠 못 견디겠지 네. 아멘 코드 서스포 코드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
괜찮네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야, 여러분 보세요. 좋네. 이게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야기도 그거지만 장범준님이 정말 대단한 게 지금 MR을 이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 안에 뭐 원곡 사운드랑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신이 좋아하는 포크송을 만약에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장범준님 거 많이 좀 이렇게 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로 작업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듣기 좋을 만큼의 네, 사운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뭐 마이크가 어느 정도 또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아, 맞아요. 그거는 게,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214 정도의 마이크까지 쓰시진 않겠지만 네. 요거의 한 절반 가격이 되는 컨덴서 마이크와 이 M오디오를 붙여놔도 여러분들이 그 엔트리급에서 작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퀄리티 네. 컨트롤은 충분히 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를 쭉 해봤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 1928을 해볼 거잖아요. 1928은 지금 저 플랫폼에다가 그냥 우리가 오늘 녹음했던 그렇습니다. 소스들만 싹 바꾸고 피아노랑 드럼은 그대로 갈 거라 피아노 드럼을 빼고 나머지 오디오 소스들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스도 오디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까지 다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베이스 빼고 기타 보컬만 들어보고 네, 두 번 모니터 해볼게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오!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빼고 네. 기타 보컬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드라이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여기까지는 드라이고요. 이번에는 EQ 컴프 다 빼보겠습니다. 네, 완전 드라이. 네.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근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근데 요거는 좀 마이크가 한 몫은 있는 거 맞아요. 마이크 빨이 네. 조금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근데 마이크 빨을 받아줄 수 있는 퀄리티는 된다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네. 지금 20만 원짜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보통 이 214 사운드를 제대로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도 어쨌든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 했는데 근데 충분히 네. 지금 요 친구가 그 214의 사운드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이제 여기랑 뭐 맞춰서 좀 라인업을 이렇게 좀 매치업을 짜자면은 뭐 NT, NT1A, 뭐 NT2A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맞춰가지고 이거 20만 원에다가 그 마이크 한 20-30만 원, 그렇죠.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있는 20만 원대 요 정도만 매치업을 해도 맞아요. 한 40만 원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 정도의 매치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로 시작하실 거면 차라리 저도 214보다는 로델 좀 추천드리고 네네네. 차라리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빵 점프 뛰어서 그 정도 되시면 이제 한 100만 원 언저리로 가셨을 때 그때 이제 무슨 414라든가 아니면 414는 조금 부담스럽다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리뷰했던 웜오디오라든가 네, 그 100만 원대 밑으로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보면 저는 그 이거 그냥 뭐 저의 어디까지나 저의 밸런스 감각인 건데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격대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20이면은 마이크가 40만 원대면 사실 마이크를 받아주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이면은 마이크는 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50만 원, 60만 원 급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 그때 이제 한 7-80만 원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100만 원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좋다고 120만 원, 130만 원 유명한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쓰실 거면 뭐 U87 이런 뭐 마이크 4,500짜리 쓰실 거면 인터페이스도 최소한 한 200대 중반 이상은 가줘야 그걸로 네. 안 가면은 네. 못 받아요. 충분히 그걸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매치업 정도는 돼야지 네. 밸런스가 맞습니다.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M-Audio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드라이 소스를 딱 이렇게 모니터 해본 바 우리가 조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110이 넘어가는 조금 좋은 그런 더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녹음을 하면은 214랑 매치업을 시켰을 때 되게 좀
시원하면서 공간이 확 열려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네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닫혀 있는 평면적인 그런 느낌의 오디오 소스라는 거는 뭐 저희가 뭐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 막 그 수음을 했을 때 그런 시원한 공간감이라든가 어떤 해상도가 느껴지는 수준이라면 지금 사실 얘를 쓰시면 안 되는 수준인 맞습니다. 거예요 귀가.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 게 분명히 있지만 엔트리급으로 전혀 손색 없는 퀄리티다. 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 M오디오의 마이크 사운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자꾸 데모 퀄리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평면적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확신에 가까워질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그렇습니다. 때가 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 들릴 때 막 좋은 거 사지 마시고요. 네. 네, 들릴 때까지 이걸로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초심자가 적당한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 뭔가 돈까지 투자한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M오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